됐다. 얼굴 부위의 종양제거 수술이 진행되는 동시에 다리뼈와 혈관을 같이 채취해 아래턱에 이식하기 위한 수술이 이루어졌다. 종양을 제거하면서 없어진 아래턱을 복원함으로써 얼굴 형태를 잡기 위해서다. 원래 이제 이 사람 턱뼈 정도 된다고 이제 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한 20cm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떼어보니까는 그보다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이만큼 뗀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저분이 다른데도 뼈가 다 약하고 해가지고 이식은 해야 돼서 그래서 다리뼈에서 저희가 한 이 정도 굵기 되는 걸 갖다 빼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래 턱은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끝났고 예상외로 큰 종양 덩어리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하지만 은희 씨가 본 모습을 찾기는 아직 멀고도 험했다. 얼굴의 절반 크기만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조은희 씨는 일단 아래턱 부위의 종양을 드러내고 시신경을 누르는 눈 아래 안면 부위의 종양을 제거했다. 그다음 아래턱을 재건하기 위해 종아리뼈를 적출해 없어진 아래턱의 길이만큼 종아리뼈를 잘라 모양을 만들어 나사로 고정한 상태다. 얼굴의 이식한 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종양을 드러내면서 움푹 패인 얼굴 형태를 잡기 위해 복부에서 피부와 근육을 얼굴에 이식하고 없어진 치아는 임플란트나 보철물로 기능 장애를 개선한다. 일주일 뒤 은희 씨는 간신히 휠체어에 의지하며 다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 종양만 드러냈을 뿐인데 은희 씨는 손에서 거울을 떼지 못한다. 먹는 것도 힘들고 아직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은희 씨에게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이다. 연습장 한 페이지 가득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심정을 대신한다. 재봉 일을 하며 근근히 살림을 해왔던 은희 씨. 병마가 준 세상의 편견과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나 가혹했다. 매번 수천만 원이 드는 수술비 역시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삶의 희망과 재기할 용기를 준 단 한 사람, 이종호 교수였다. 안녕하세요. 아, 조은희 씨. 잠깐만 앉아보세요. 내 수술 때문에. 종양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은희 씨는 앞으로 경과를 보며 급격히 자랄 가능성이 있는 병소는 조기에 잘라내야 할 것이다. 내일요. 저번에 이렇게 이전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째져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안 째는데 여기 조금 또 째입니다. 여기 째가지고 이렇게 드럽게 내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새살이 막 차가지고 있잖아요. 염증도 좀 있고 그 긁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갖다가 딱 입히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안에 그 보철물 있잖아요. 네. 하고 네. 그래서 아래턱은 지금 잘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추출을 이제 할 때 빠듯한 시간을 내 이종호 교수는 병원 내에 있는 사회사업실을 찾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병 질환에 대해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교수는 은희 씨의 고통을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왔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신랑은 안 계시고. 나는 아들도 없는 줄 알았어요.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쵸. 먹는 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마스크를,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서 이렇게 와요. 네네. 와가지고는 그 수술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해보시면. 이제 그분은 네. 가능할까요? 하는 게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능한 곳은 하트아파트 재단이나 심장재단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수술비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글쎄 수술비가 저희가 추출을 이제 했을 때 이런 사정을 조금 이제 은희 씨의 딱 한 사연을 듣고 한 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강외과 협진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다. 악안면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후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치료해 나간다.
특히나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이후에도 방사선 촬영과 조직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날 병리과와의 컨퍼런스에서 본인 씨의 검사 결과를 놓고 얘기가 오고 갔다. 얼굴의 절반 크기만한 종양을 드러냈지만 은희 씨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맥실라도 마찬가지고. 제일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FD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정미경 사진 보시면 알겠죠. 예. 외래 진찬 씨. 수술하고 한 달 뒤 주희채 씨가 다시 이 교수를 찾았다. 복원을 위해 팔 부위에 이천장과 목젖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식체는 그동안 많이 암으로 있었다. 되도록이면 본래 이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미리 조합해 놓은 것이다.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네. 살이 네, 땡겨서 살이 땡겨요. 살이 땡겨서 그래요. 살도 땡기고 저 안에 근육들도 땡기고 두 가지 다 땡겨서 그래요. 그래서 방사선 받아놔서 살도 쭈그러들어가지고 이게 살도 타이트하고 그 안에 근육들 있잖아요. 그것도 타이트하고 그래요. 두 가지 다 그래요. 별다른 통증도 이상 증세도 없어 구강암은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사 아니라. 그동안 대한구강학 악안면 외과 학회 조사에 따르면 구강암 초기에 내원하는 환자는 불과 11.7%에 그쳤고 대다수 환자는 병기가 깊어진 3, 4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을 하며 잘생긴 외모 덕을 톡톡히 봤던 주희채 씨. 구강암 수술 이후 2년 반이 지났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에는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고스란히 남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내는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이렇게 안 볼 때는 이렇게 아무리 남편이도 더 몰라요. 아니 밥 먹을 때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다 진짜 맨날 아직 그래요. 입 한번 벌리고 상추 한번 싸먹고 싶다고. 나도요 상추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상추 한번 못 싸먹어요. 남편이 얼마나 먹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진짜 2년 반 동안 애들 좋아하는 고기 한번 삼겹살 한번 구워서 못 먹어보고 우리 나도 한번 먹어보지도.